팟캐스트 참가하실 분 모두 환영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저리 가요. 더러워. 우와, 바로 저거야. 누구 차지? 잠시만요. 제가 열게요. 발 조심하세요. 아, 너무 오래 걸렸어. 이 선전지 받아주세요. 가요. 이게 뭐지? 그림 그리기 컨테스트? 안 돼! 바람이 왜 부는 거야? 아무것도 없네. 오, 이게 뭐지? 그림 컨테스트? 고마워요. 이리 줘요. 찢어졌잖아요. 둘 다 참가하겠네요. 자, 그림 그릴 준비됐나요? 준비 운동 삼아 무지개 어때요? 무지개요? 준비 운동 치고 과하네. 알았다. 여기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오, 귀여운 것. 으악, 싫어. 예쁜 것.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마법을 기대하세요. 물감이 무지개로 변신하는 걸 보세요. 물감을 약간 짤게요. 짠! 됐어요. 거의요. 좋아요. 이걸 써봐요. 만족감이 들죠? 있는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자, 좀 지저분하네요. 이제 테이프를 뗄게요. 깨끗한 선이 최고예요. 세 개의 직선을 만들어요. 완성! 도와줘서 고마워. 멋지죠? 괜찮네요. 날 봐요. 여기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정말 예뻐. 가요.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이 필요해요. 재미있네. 당연하죠. 모두 보고 배워요. 색이 정말 예쁘죠? 더 멋진 게 나올 거예요. 봤죠? 나도 가끔 일을 해요. 다 끝나고 나면 아름다운 무지개 모래가 만들어져요. 이 화려한 색을 봐요. 짜잔! 솔직히 좀 멋있어. 이게 다가 아니죠. 춤추는 무지개 사람이에요. 개성 만점이죠. 어때요? 멋지죠? 둘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점. 좋아요. 챌린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가젯. 알았죠? 가젯?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왔네. 귀엽죠? 약간 조정을 할게요. 좋아요. 작동시켜볼까요? 시작! 네, 시작해요. 설마 그림을? 네, 정말 멋지죠? 마음껏 그려, 꼬마야. 예술가에겐 영감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어. 고양이 그릴 수 있어. 문제 없어요. 언제나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보여요. 잠시 후면 완성할 거예요. 이 완벽한 선을 봐요. 세상에! 이건 안 돼! 로봇이 예술을 한다고? 그런 것 같네. 가요. 거의 다 됐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해요. 나도 할 수 있어. 모양을 몇 개 만들고 어디 보자. 조립을 하면
완성! 플라스틱과 전화기 그림만 있으면 짠! 그림을 그려요. 참 기발하죠? 임경변의 재주가 필요해요. 거의 다 됐어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유치해. 누가 이겼죠? 당연히 나오미. 뭐라고요? 역시 창의성이 중요해. 바보 같은 로봇. 넌 쓰레기 통행이야. 알았지? 아니야. 쓰레기는 바로 너. 뭐? 나보고 그린 거야? 이걸 농담이라고 해? 완전 실망이야. 이번에 뭘까? 여기요? 어, 알았어요. 다음은 종이접기. 휴. 종이접기? 알았어요.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서 다행이야. 사실은 집사가 줬어요. 난 비싼 종이가 더 좋아요. 금이면 더 좋겠죠? 여기 있어요. 우와, 이거 진짜야? 어서 시작하자. 좋아, 한번 해보자. 점점 뜨거워져. 우와, 금으로 변했어. 계속해야지. 들어가. 휴, 세상에. 그래, 효과가 있어. 환상적이야. 우와. 배트양, 고마워요. 불공평해. 여기 어디 종이 없나? 금은 아니지만 괜찮아. 너희들 맛을 보여줄까? 아휴, 다 구겨졌어. 나도 알거든요. 다리면 되지. 너무 오래 다리지 마세요. 새 것 같죠? 뭐야? 신경 끄자. 몇 번만 잘 접으면 특별한 걸로 변해요. 여기에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은 이상해 보이지만 곧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녀예요. 어? 잠깐만 기다려요. 여기 선을 몇 개 더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그려요. 종이를 접고 빈 곳에 그림을 그려요. 자, 됐어요. 글쎄요. 색칠 부탁해요. 이제 춤을 춰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저건 못 이기겠어. 혹시 위쪽을 접고 반대쪽으로 또 접어요. 아래로 계속 접어요. 그리고 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아래까지 연결해요.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요. 뭔지 알겠어요? 여기에 작은 토끼를 그려요. 정말 귀엽죠? 작은 곰 친구도요. 귀엽죠? 색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주황색과 파란색이 좋아요. 이번에 동물 친구들, 색이 그림을 살려줘요. 마지막 하나. 이제 종이를 다시 접어요. 짜잔! 완성! 막상막하지만 발레리나 우승! 내 귀여운 작품은요? 그릇에 우유를 좀 부어볼까? 그리고 식용색소를 몇 방울? 빨간색에? 파란색까지?
노란색도 빠지면 안 되지. 이제 면봉을 써서 우유를 살짝 건드리면 짜잔! 움직인다. 원하는 방향 어디로든 갈 수 있어. 이제 한번 섞어볼까? 아, 심심하다. 뭘 해야 하지? 아, 그림을 그려야지. 주황색부터 시작하자. 너무 재밌다. 그림을 그리면 절대 심심해질 틈이 없지. 목을 좀 축여볼까? 뭐야? 손에 물감이 다 묻어버렸잖아. 엉망이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유리잔에 다 묻었는데. 아, 난 천재라니까. 자, 투명 유리잔을 준비했고 손가락에는 물감을 묻혔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위에 울퉁불퉁하게 선을 그려. 선을 더 그려볼까? 그리고 물감 자국 밑에도 살짝 칠해줘야지. 우와, 너무 귀엽다. 유리잔에 꼬마 전구가 달려있는 것 같아. 원래보다 훨씬 더 예쁜걸. 난 정말 똑똑하다니까. 주스나 더 마셔야지. 아, 시원해. 바로 이거지. 안녕. 나 이 자켓 새로 샀는데 어때? 50% 세일하고 있어서 샀어. 대박이지? 그래. 그러네. 내 새 자켓은 어때? 핸드폰 케이스도 새로 샀는데. 그건 작년 유행 아니야? 난 파디 케이스야. 참나. 내 공책도 볼래? 스티커로 잔뜩 꾸며놨어. 하트에, 별에, 아이스크림까지 다 있다고. 뭐? 내 공책은 너무 밋밋하잖아. 이걸로는 안 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마커가 있긴 한데.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마커랑 칼을 준비하고 끝을 자르는 거야. 몇 번 더 하면 하트가 완성되지. 아,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제 내 공책 위에 도장처럼 찍는 거야. 하트만 할 필요는 없지. 짜잔! 하트랑 별까지 완성됐다. 내 공책도 예쁘지. 스티커는 필요 없어. 우와! 네가 만든 거라고? 다람쥐야, 아이스크림은 줘야지. 돌아오라고. 아, 미술 시간이다. 나는 화가지. 그림 그리기가 최고야. 이런. 컴퓨터에 물감이 튀었네. 그냥 닦으면 되겠지. 번지고 있잖아. 큰일이다. 더 엉망진창이 됐어. 분홍색으로 변해버렸네. 이제 큰일 났다. 일어났다. 날 왜 그렇게 보는 거지? 이상하게 구네. 의심스러워. 내 노트북이. 무슨 일이야? 이거 네 짓이지. 이게 뭐지? 빨대?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여기 가엾은 내 노트북을 두고 물감을 더 쓰자. 그래, 물감을 더 추가하는 거야. 흰색, 노란색, 보라색까지. 너무 예쁘다. 어두운 노란색도 조금만. 이제 빨대도 준비 완료. 그리고 물감을 불어줄 거야. 공기를 불어서 물감이 퍼지게 하는 거지. 계속해서 다른 색깔도 더해줘야지. 모양이랑 질감이 진짜 멋져. 와, 예술 작품이 따로 없는데. 바다에서 일렁이는 파도 같아. 실수가 이렇게 멋지게 변하다니. 우와, 저 노트북 너무 예쁘다. 거의 다 쌌다. 으악, 쓰러진다. 휴, 계속 이러네. 잠깐, 저거 물감 아니야? 아, 물감에 이 젤까지. 이걸 꺼내주다니. 이건 운명이야. 누나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문은 닫혔으니까 이제 그리자. 역시 분홍색은 예뻐. 그림에 재능이 있나 봐. 필요한 건 다 챙겼다. 잠깐, 뭐야? 내 그림 어때? 멋지지? 그래, 그러네. 내 캔버스를 망쳤는데 이제 어떡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캔버스 테이프로 완벽한 A를 만들고 또 같은 물감이 필요해. 파란색은 여기에, 노란색까지 온갖 색을 다 쓰자. 이제 스펀지로 청소를 해볼까? 장난이야. 이것도 다 그림이라고. 물감 위를 스펀지로 두드려줘야지. 테이프에 물감이 묻어도 괜찮아. 두드리는 것도 진짜 재밌다. 하지만 천천히 해야 해.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휴, 다 했다. 물감으로 캔버스를 다 채웠어. 테이프도 다 떼어냈다. 너무 예뻐. 완성작이 아주 마음에 드는군. 우와, 누나 짱이다. 진짜 천재적이야. 나도 해줘. 실이 어쩌다 이렇게 엉켰지. 우와, 할머니. 내 실이. 이게 뭐야? 안 돼, 안 돼. 내 그림 어떡하지? 이게 다 실 때문이야. 잠깐, 실이라고? 이거다. 벌써 물감이 묻었으니까 해보자. 캔버스에 검은색 물감을 칠해주고 금색 물감에 담근 실을 캔버스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야. 몇 가닥을 더 올려볼까? 됐다. 전체 캔버스를 채웠어. 이제 테이프가 안 묻은 부분을 붙여줄 거야. 자, 그럼 캔버스를 들어 올리자. 짜잔! 실이 떨어지면 끝! 우리 손자 엄청난 그림을 만들었구나. 할머니한텐 네가 최고의 화가야. 내가 그린 것 중 최고인 것 같아.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하면 깊은 인상을 남길까? 파란색부터 시작하자. 다른 색깔도 쓰기는 해야지. 하트는 분홍색으로 채워야 하고. 그림에 담긴 메시지를 알아야 할 텐데 마음에 들어 할까? 다 주는 거야? 끔찍하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건 쓰레기야. 뭐야? 손에 물감이 묻었잖아. 정말 최악의 하루로군. 더 엉망이 되기 전에 빨리 물감을 지워야겠어. 비누로 빡빡 씻어야지. 이게 뭐지? 우와, 물감이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어. 바로 이거다. 물에 세제를 짜주고 물감도 조금 섞어줘 거야. 나무 막대로 서로 잘 섞어주면 짜잔, 예쁜 거품이 완성됐어. 그치만 거품이 더 필요하니까 빨대를 써보자. 와, 이 거품 좀 봐. 계속해야지. 빨대야, 잘 가라. 이제 종이를 거품에 찍어야지. 기대된다. 우와, 종이에 거품이 묻어났어. 안녕, 내가 이 카드를 만들었어. 놔주는 거야? 너무 예쁘다. 완전 마음에 들어. 수업 들으러 같이 갈래? 성공이다. 콘테스트 참가하실 분 모두 환영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저리 가요. 더러워. 우와, 바로 저거야. 누구 차지? 잠시만요, 제가 열게요. 발 조심하세요. 아, 너무 오래 걸렸어. 이 선전지 받아주세요. 가요. 이게 뭐지? 그림 그리기 컨테스트? 안 돼! 바람이 왜 부는 거야? 아무것도 없네. 오, 이게 뭐지? 그림 컨테스트? 고마워요. 이리 줘요. 찢어졌잖아요. 둘 다 참가하겠네요. 자, 그림 그릴 준비됐나요? 준비 운동 삼아 무지개 어때요? 무지개요? 준비 운동 치고 과하네. 알았다. 여기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오, 귀여운 것. 으악, 싫어. 예쁜 것.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마법을 기대하세요.
물감이 무지개로 변신하는 걸 보세요. 물감을 약간 짤게요. 짤! 됐어요. 거의요. 좋아요. 이걸 써봐요. 만족감이 들죠? 있는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자, 좀 지저분하네요. 이제 테이프를 뗄게요. 깨끗한 선이 최고예요. 세 개의 직선을 만들어요. 완성! 도와줘서 고마워. 멋지죠? 괜찮네요. 낡아요. 여기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정말 예뻐. 가요.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이 필요해요. 재밌네. 당연하죠. 모두 보고 배워요. 색이 정말 예쁘죠? 더 멋진 게 나올 거예요. 봤죠? 나도 가끔 일을 해요. 다 끝나고 나면 아름다운 무지개 모래가 만들어져요. 이 화려한 색을 봐요. 짜잔! 솔직히 좀 멋있어. 이게 다가 아니죠. 춤추는 무지개 사람이에요. 개성 만점이죠. 어때요? 멋지죠? 둘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점. 좋아요. 챌린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어허. 가젯. 알았죠? 가젯?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왔네. 귀엽죠? 약간 조정을 할게요. 좋아요. 작동시켜볼까요? 시작! 네, 시작해요. 설마 그림을? 네, 정말 멋지죠? 마음껏 그려, 꼬마야. 예술가에겐 영감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어. 고양이 그릴 수 있어. 문제 없어요. 언제나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보여요. 잠시 후면 완성할 거예요. 이 완벽한 선을 봐요. 세상에, 이건 안 돼. 로봇이 예술을 한다고? 그런 것 같네. 가요. 거의 다 됐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해요. 나도 할 수 있어. 모양을 몇 개 만들고 거기 보자. 조립을 하면 완성. 플라스틱과 전화기 그림만 있으면 짠! 그림을 그려요. 참 기발하죠? 임기응변의 재주가 필요해요. 거의 다 됐어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유치해. 누가 이겼죠? 당연히 나오미. 뭐라고요? 역시 창의성이 중요해. 바보 같은 로봇. 넌 쓰레기 통행이야. 알았지? 아니야. 쓰레기는 바로 너. 뭐? 나보고 그린 거야? 이걸 농담이라고 해? 완전 실망이야. 이번에 뭘까? 여기요. 알았어요. 다음은 종이접기. 휴. 종이접기? 알았어요.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서 다행이야. 사실은 집사가 줬어요.
난 비싼 종이가 더 좋아요. 금이면 더 좋겠죠? 다 비싸요. 우와, 이거 진짜야? 어서 시작하자. 좋아, 한번 해보자. 점점 뜨거워져. 우와, 금으로 변했어. 계속해야지. 들어가. 휴, 세상에. 그래, 효과가 있어. 환상적이야. 우와. 배트양, 고마워요. 불공평해. 여기 어디 종이 없나? 금은 아니지만 괜찮아. 너희들 마술 보여줄까? 아휴, 다 구겨졌어. 나도 알거든요. 다리면 되지. 너무 오래 다리지 마세요. 새 것 같죠? 뭐야? 신경 끄자. 몇 번만 잘 접으면 특별한 걸로 변해요. 여기에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은 이상해 보이지만 곧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녀예요. 어? 잠깐만 기다려요. 여기 선을 몇 개 더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그려요. 종이를 접고 빈 곳에 그림을 그려요. 자, 됐어요. 글쎄요. 색칠 부탁해요. 이제 춤을 춰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저건 못 이기겠어. 혹시 위쪽을 접고 반대쪽으로 또 접어요. 아래로 계속 접어요. 그리고 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아래까지 연결해요.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요. 뭔지 알겠어요? 여기에 작은 토끼를 그려요. 정말 귀엽죠? 작은 곰 친구도요. 귀엽죠? 색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주황색과 파란색이 좋아요. 이번에 동물 친구들, 색이 그림을 살려줘요. 마지막 하나. 이제 종이를 다시 접어요. 짜잔! 완성! 막상막하지만 발레리나 우승! 내 귀여운 작품은요? 평범한 물건을 멋지게 만드는 방법이요? 당연히 색깔이죠. 물감만 제대로 고르셨다면 엄청난 걸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모나리자 같은 걸작을 만들게 될 수도 있죠? 최소한 멋진 노트북 케이스라도요. 예술가로 변신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게 뭐지?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와, 엄청 예쁜 사슴이야. 제니퍼, 저것 좀 봐봐. 정말 엄청나지 않아? 기다리는 건가? 그럼 시작해볼까? 일단 선부터 그어보고. 각도가 좀 헷갈리네. 이런, 다른 뭔가가 필요해. 빙고! 이걸로 완벽히 측정할 수 있겠어. 잠깐만, 너 어디 가는 거야? 이제 가까이서 좀 볼까? 아하, 좋았어. 흥미로운데? 이제 감이 좀 잡히네. 그림을 그리러 가볼까? 까만색으로 시작해야지. 벌써 다 쓴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니퍼! 지금 내 작품을 다 망쳤잖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으악! 엉망진창이 됐어. 새로 시작해야겠네. 아니, 새로운 기법을 써보는 거야. 너무 어두워 보인다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림 위로 물감을 톡톡 찍어줄 거예요. 이제 이걸 살짝 들어주고 다음은 위에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색깔은 많을수록 좋죠. 근사하죠? 이제 페인트 붓을 꺼내볼까요? 페인트 붓으로 물감을 튕겨주는 거예요. 멋진 효과가 나오고 있죠? 거의 다 됐어요. 붓을 나무 위로도 쓸어주세요. 칫솔로도 마법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죠? 작은 기법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첫 번째 스티커를 벗겨볼까요? 한밤중에 숲속을 거니는 것 같죠? 정말 마법 같아요. 내 것 좀 봐. 다 어떻게 한 거야? 이번엔 누가 이겼는지 분명하네. 잘했어, 웬디. 붓질 연습 좀 해야겠어. 조금 더 강하게. 오케이. 오늘 정말 로맨틱하다. 화가 들인가 봐. 어머, 너무 귀여운 커플이다. 느끼해 죽겠는데. 자기야, 진짜 사랑해. 영감이 떠오른다. 이 사랑을 종이에 옮기고 싶어. 자, 주제가 너무 지루한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릴래. 한 번에 물감을 하나씩. 이렇게 하면 물감이 예쁘게 섞일 거예요. 그리고 선을 그려도 좋아요. 이제 핑크색이다. 짠! 이제 점은 다 끝났네요. 그리고 호일을 좀 구겨서 물감 위를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멋진 질감이 나오죠?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붓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아, 나무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묵직하지 않게 그려주세요. 또 두드려주면 끝!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남았어요. 색깔이 섞이면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그래도 아직 다 끝나진 않았어요. 여기 커플을 그려줄 거예요. 그림의 중심은 아니지만요. 짜잔! 이제 비까지 내리면 더 로맨틱해지겠죠? 짜잔! 이 정도면 됐겠지? 난 다 끝났어. 너는 어때? 좀 아쉽지. 마음에 들어? 우와! 미술관에 걸어야겠는데?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이긴 것 같네. 쟨 잘했어. 저 이건가요? 네, 가져가세요. 자기야, 이거 우린가 봐. 짝사랑에서 영감을 얻었어. 좋아해야 할 텐데. 한번 해보자. 안녕, 데이빗. 좋았어. 뭐라고 썼지? 나도 답장을 해야지. 심장아, 나대지 마. 어디 보자. 으악! 내 책! 미안, 내가 도와줄게. 아, 부드러워. 아하. 우와. 아, 내 책? 어, 그래. 그럼. 그래, 고마워. 나 사랑에 빠졌어. 잠깐, 한 번 더 보자. 그래, 쟨 특별해. 아, 바로 그거야. 서로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 좋아. 우와, 기억나. 정말 다정해. 사랑해. 아트 프로젝트는 준비 과정도 중요해.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예술로 표현하자. 첫 붓질이 제일 중요해. 파란색을 좀 더하고 잘 되고 있어. 아닌가? 끔찍해. 안 돼. 종이가 많아서 다행이야. 오, 좋아. 이건 더 끔찍해. 제발 집중하자. 장난하는 거야? 꽃을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좋아. 진정하자. 심호흡하고.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시작하자. 조심, 조심. 으쭈! 어? 망했어. 잠깐만. 재미있는 모양이야. 이거 괜찮네. 붓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 이건 꽃잎이야. 빙 둘러서 그려주고 나서 녹색으로 잎과 줄기를 그려. 완성되는 게 보이지? 조심해서 그려야 돼. 이 둘을 연결해도 돼. 공간이 멋지게 채워져. 잘 될 줄 알았어. 우와! 이거 네가 그린 거야? 너 가져, 애니. 그릴 게 더 있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지. 걱정 마. 아직도 테마는 같아. 붓질 몇 번이면 잎이 진짜 같아져. 천천히 서두르지 말자. 풀을 그릴 수도 있어. 다음은 조금 복잡해. 물감을 이렇게 짜서 재미있는 무늬를 만들 거야. 풍선으로. 정말 만족스러워. 도장처럼 찍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재미있고 독특한 꽃이 돼. 이것도 잊지 마. 멋지지? 대단해. 어때? 데이빗!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내 비밀 재료. 기분 좋은 그림이야. 액자에 걸어도 되겠어. 더 그려야지. 영감이 필요해. 음흠. 그래. 뭐라고? 수잔, 넌 정말. 글쎄. 엄마? 내 종이. 어머나, 미안. 실수? 이것 봐요. 망쳤어요. 엄마가 보여줄게. 운 좋은 사고도 있어. 바로 이런 거지. 저요? 그래. 너도 다른 크기로 해봐. 놀라워. 해보자. 여기 몇 개나 찍을 수 있을까? 원하는 만큼. 정말 대단해.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원형이라면 말이지. 이 정도면 될까요? 정말 멋지죠? 잘했어. 우리 작은 예술가. 좋아. 여기가 좋겠어. 그래요? 나무, 자연 다 있잖아. 시작하자. 좋았어. 잘 모르겠어. 뭐야? 내 거 보지 마. 뭐야? 좋아. 자리를 옮길게. 뭘 그릴까? 빙고! 정말 귀여워. 데이빗은 못 봤겠지? 내가 먼저 봤어.
아하, 잘 그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원 몇 개면 멋진 그림이 돼. 어디 선을 그을지 알면 돼. 멋있지? 색을 칠하면 더 멋질 거야. 노랑은 행복한 색이야. 귀여운 새에게 잘 어울려. 초록색은 어때? 평화로운 색이야. 파란색을 더하면 더 좋지. 가장자리를 먼저 그리는 게 좋아. 멋지게 완성되고 있어. 거의 됐어. 마무리만 하면 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정한 걸작이지. 그렇지? 그래, 마음에 들어. 저건 뭐야? 손이 필요해서. 손만 있으면 돼. 그리고 점과 선만 잘 그리면 돼. 새 얼굴이 보이지? 걱정 마, 곧 완성될 테니까. 나뭇가지가 있어야겠지? 작고 귀여운 발. 나뭇잎도 정말 평화로워. 이제 새가 보이지? 난 정말 창의력이 좋아. 정말 보고 싶다면 괜찮지? 오! 둘 다 멋진 것 같아.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정말? 괜찮으신가? 주무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오! 다 했어? 오, 잘했어. 5분만 잘게. 그러세요. 주먹을 끌만한 게 필요해. 적당한 게 있지. 보색을 쓰는 거야.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뭘까? 이 공은 너무 낡았어. 우와, 정말 멋져요. 엄마! 아, 나중에. 알았어요. 물감이 많이 남았네. 내가 갖고 놀아야지. 고마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좋아, 이걸 조금. 오, 내 팔레트가 어디 갔지? 데이빗, 네가 가져갔니? 뭐 하는 거야? 내가 만들었어요. 제목은 연못. 아하. 알았다. 페이스 페인팅 할까? 한번 해봐. 우와, 또요? 재미있지?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손가락을 쓸까? 발사! 파란 점 공격! 이번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우후! 이거야! 봐요, 엄마! 와, 정말 멋져! 한 가지 트릭이 더 있어. 대칭은 항상 아름다워. 네가 만든 게 바로 그 증거야. 아름다운 나비야. 선을 그으면 진짜 같을 거야. 날개를 그리고 반대편도 됐어. 이 아름다운 것 좀 봐. 이건 그저 시작이야. 너무 달콤해. 정말 내 예술에 영감을 주고 있어. 여기 무슨 일이지? 오, 규칙 알잖아, 아가씨. 사탕은 금지야. 그리고 누가 사탕을 이렇게 많이 먹어? 오, 이건 뭐가 문제야? 설명 좀 해줄래? 멋지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궁금한데? 오늘 여기 무슨 일이야? 대체? 으흠. 오, 교장 선생님!
사탕은 안 돼. 이제 벌 받을 차례야. 아니, 잠깐. 우와. 여긴 어디야? 에헴. 이제 다 집중하고 있으니 도구를 챙길 시간이야. 어허. 이건 새소리야. 그리고 첫 번째 예술 챌린지. 생각해보자. 이 스카프 별로 어렵진 않겠군. 뭐야? 설마 이거 그거야? 여기서 나가, 바보 같은 새. 그러면 내가 좀 유리해지지. 사실 더 유리하게 해줄 게 있어.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어쨌든 앞서 말했듯. 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좋아, 드디어 내 물건들. 좋아, 또 다른 지루한 책이네. 도움이 안 돼. 고글? 다 전혀 쓸모가 없어. 이 수학은 다 뭐야? 뭐라는지 알 턱이 있나? 그런데 숫자를 쓸 수 있겠어? 몸통을 그려놓으면 마법의 숫자를 몇 개 쓸 수 있어. 그리고 머리에도. 어때? 새 같아 보이기 시작하지? 색칠할 때까지 기다려봐. 괜찮니, 내 작은 병아리? 내가 멋지고 예쁜 깃털을 줄게. 무지개 색으로 말이야. 다 됐다. 어때요? 안에 숫자들 보여요? 멋지다. 그럼 이쪽은? 무슨 나쁜 날씨에 갇혔어요. 이게 내 최선이에요. 이번 판은 애니 승리. 아우, 좋아. 내 거야. 고마워. 이런 조건에서는 일 못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오, 다음 챌린지. 나 때는 사과가 엄청 많았지. 어떻게 시작할지 알아? 여기서 핵심은 완벽한 원이야. 근데 줄기 그릴 자리가 없네. 원이 종이 전체를 차지했어. 다시 원점이야. 약간의 영감을 쓸 수 있는데. 잠깐, 완벽한 사과가 보여. 제대로 정신 팔린 것 같아 보이는데. 해보자구. 미션 애플 임파서블 발효 중이야. 무기도 있고 준비됐어. 깔끔하게 조심히 자르면 돼. 어? 애니가 뭐라고 있지? 그만해. 앉아. 미안해요. 거의 다 했는데. 그냥 내가 아는 걸 그려야겠다. 애플 같은 단어를 말이야. 그건 쉽지. P-P-L-E. 잠깐만. 단어를 5로 나누면. 아니, 사과를. 결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어. 좋아. 저 5를 좀 더 크게 만들어보자. 숫자가 사과의 절반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이게 숫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모를걸? 이걸 채우고 나면 말이지. 딱 맞는 색으로 칠하면 입체감이 있어 보일 거야. 줄기를 까먹으면 안 되지. 그림자를 좀 만들어주고 세부적인 것들을 더하면 먹기에 충분히 맛있어 보이지. 그렇지 않아? 짜잔! 다 끝났다. 나도. 진짜 같아. 이건 진짜 단조롭네. 생각할 것도 없어. 브라보 애니. 내가 이겼다. 좋았어. 진짜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누가 벌써 이걸 씹어먹었어. 내 건 다행히 신선해. 내 사랑스러운 아기 너무 잘생겼어. 너희 둘이 이걸 그려보면 어때? 지금? 해보자구. 난 강아지 전문가거든. 그냥 머리, 몸, 다리 네 개만 그리면 돼. 하지만 이건 좀 지루해 보이네, 그치? 다시 해보자. 더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전히 별로야. 아니야. 아직도 엉망이야. 가! 야!
하? 뭐요? 진정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손바닥을 대고 하면 돼. 일단 윤곽선만 잡히면 디테일은 창의적으로 더할 수 있거든. 믿어봐. 정말 멋질 거야. 봤지? 이제 남은 건 약간의 색칠이야. 이 녀석은 초콜릿 브라운 느낌이 나네. 분홍색 혀를 잊을 순 없지. 강아지의 트레이드마크잖아. 짜잔! 마음에 들어요? 묘하게 닮았어. 그리고 넌? 어, 애니? 뭐? 그린 거 없어?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긴 거네, 엠마 선생님. 오, 이거 맛있겠다. 고마워요. 초콜릿 강아지.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맛있어 보인다. 너무 부드러워. 불공평해. 진정해. 하나 먹어봐. 어, 진짜로요? 고마워요. 물론이지. 약간의 현실주의가 필요해. 아가씨들. 여기요? 오, 미안해요. 우리가 그 손을 그려야 하나요? 좋아, 알겠어. 내게 계획이 있어. 어디 보자. 이 손이면 될 거야. 하지만 저게 훨씬 나은데. 손 빌린다는 게 이거지. 이걸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 이번엔 내가 이겼어. 쌤, 봐요. 잠시만. 진짜로? 알았어요. 이거 좀 재밌는데? 아하! 잘했어. 허, 애니? 허? 이상하네. 여기 퀴즈 있어? 허? 그만해, 일하고 있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게 유용할 수 있어? 예술은 영감이지. 모방이 아니라. 이 꼬인 손가락 그리느라 뇌가 바쁘네. 빨간 손톱은 항상 옳지 않겠어? 이거 정말 잘 되고 있어. 다 됐다. 어디로 갔지? 어쨌든. 자, 들어봐요. 좋아요. 내 건 초라해 보여. 세상에, 굉장해. 누구한테 손 흔드나? 다 내 상품이지. 와, 이거 굉장하다. 난 예술의 여왕이야. 부럽니? 잘했어요. 생각도 하지 마. 안녕, 이걸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시작! 식은 죽 먹길걸? 이번 판은 분홍색이 제일 중요해. 어, 좋아. 우선 종이컵이 나오고. 풍선 건 분홍색이 제일 좋아. 사이즈 생각은 하지도 않네. 12.7cm 정도겠지? 이제 제일 맛있는 부분. 너무 좋다. 하지만 초록색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그래? 그거 원래 아이스크림이었어? 우와! 이걸 그릴 생각은 없었는데? 너 초록색 원했잖아, 맞지? 아마추어 같은 실수네. 현실적일수록 더 좋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들부터 시작하자. 색깔은 항상 두 번째에 나와야 돼. 이렇게 더 나은 기초를 만들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세한 부분들로는 틀릴 수가 없어. 봤지? 아이스크림이야. 컵에 바로 쓰여있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색칠할 시간. 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배고파진다. 그리고 있던 게 진짜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거의 됐네. 여기 몇 가지 디테일을 넣어주고. 자, 됐다. 끝났어. 눈으로 마음껏 즐겨요. 어? 어디 좀 보자. 바로 이게 걸작품이지. 자, 응? 와, 진짜 아이스크림 통으로 변했어. 지금까지 이게 제일 좋은 상일지도 몰라.
이건 고문이야. 난 브로콜리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무 맛이 나. 영감이 좀 필요해. 배고파 죽겠네. 오, 알겠다. 난 늘 준비되어 있지. 지금 장난해? 뭐, 먹어야 된다고. 당신은 항상 배만 생각해. 엄마, 어떻게 좀 해봐. 미안해, 아가야. 오래 안 걸릴 거야. 완벽은 서두르면 안 돼. 지루하잖아. 이건 불공평해. 좀 서둘러봐. 엠마 화났어. 그거 내놔. 자기 거 쓰면 되잖아. 안 돼. 잘한다. 그 얘긴 나중에 해. 쌀이 사방에 있잖아.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물 한 잔에 식용색소 몇 방울을 넣을 거야. 한번 저어주고. 이제 쌀을 넣어. 다음은 접착제가 필요해. 그림에 풀을 칠할 거야. 잔디밭 부분에만. 이제 쌀이 필요해. 풀 위에 쌀을 뿌릴 거야. 그림의 다른 부분에 다른 색깔의 쌀을 쓸 수 있어. 이제 남은 쌀을 붙여버려도 돼. 와우, 먹기에도 충분히 좋아 보이네. 어떻게 생각해, 엄마? 와우,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는 어때? 엠마 혹시 뭐라고 했어? 잠깐, 무슨 일이야?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 아빠 바보 같아. 아직 안 끝났어. 종이가 좀 필요해. 이것 좀 봐. 자화상이야. 멋지긴 한데 이번 판은 엄마 승. 고마워, 아가야. 이제 넌 방 청소 면제야. 오, 이거 재밌다. 오, 이거 뭐야? 쟤 좀 봐. 엠마, 그거 내려놔. 메롱메롱. 당장 그만두렴. 내 말 듣고 있니? 어, 이런. 또 눈 이상하게 뜨네. 이거 큰일인데. 진정해. 이거 해봐. 내놔. 아,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져. 아, 훨씬 낫네. 당신은 날 잘한다니까. 잠깐,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아. 나무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게. 자연을 사랑해야지. 이 검은 펜은 나뭇가지랑 줄기 그리기 딱 좋아. 좋아 보이네. 이제 작은 사각형 뽁뽁이를 갖고 와서 물감에 찍을 거야. 분홍색과 흰색을 섞어서 그림 위에 두드려줄 거야. 나뭇잎 느낌이 나지? 아름다운 꽃나무야. 엠마, 이거 마음에 들어? 이런 실수. 와, 엄마 놀라워요. 나도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뭘 해야 할지 알겠다. 나 어때 보여? 더 잘생겼다고 하지 마. 나 예술 작품이잖아. 진심이야? 좋은데, 아빠? 우승자는? 엄마! 또? 와, 정말 영광인데? 진짜? 이 뽁뽁이 터뜨려야지. 이게 무슨 냄새지? 고약한데? 이쪽에서 오고 있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럴 줄 알았어. 뭐가 문제야? 내 자연 채취인데 좋기만 하구만. 자, 이게 딱이야. 써. 많이. 알았어. 적어도 냄새는 안 나겠지. 고마워. 우리 처음 만난 밤 같아. 그날 밤도 내 위생 상태는 안 좋았지. 너무 로맨틱했어. 키스해줘. 거부할 수 없지. 왜? 더러워. 어? 안녕, 아가야. 미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것 좀 들어봐. 뭐 하는 거야? 알았지, 해보자고. 우선 데오드란트를 분리할 거야. 이렇게. 이제 용기에 물감을 채워. 그리고 나서 롤러를 다시 끼워. 종이에 대고 누르면 물감이 나오지. 붓처럼 말이야. 예술이 절로 탄생하겠지. 이것 좀 봐. 액자에 넣어야겠어. 이거 봐. 훌륭하지? 같이 노력한 거야.
우와! 거실에 걸어도 되겠다. 할머니 사진을 대신할 수 있겠어? 선 넘네. 동점이야. 그럴만해. 빨리 키스해야겠는데. 아, 너무 졸려. 엠마, 유후. 전형적이네, 엄마. 그냥 눈 감고 있어야지. 봐, 혀로 코 만질 수 있다. 봐, 대단한 재능이지. 너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지켜보고 있다. 어머나, 분홍색이 잘 어울리네. 살아있는 기분이야. 익숙해질 것 같은데. 좋아, 아빠. 조금만 조용해요. 잠 좀 잘 거야.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린 최선을 다했어. 오, 그림자 인형극은 어때? 그림자 인형극? 어때? 꽤 인상적이지? 진작 이거부터 해주지. 정말 재밌어요. 오, 그림자 인형들을 꺼내는 거야?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오, 좋은 생각이 있어. 종이 위에 손을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주위를 그려. 이제 약간의 디테일만 더해주면 돼. 눈 같은 거 말이야. 용이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색이 좀 필요해. 불꽃도 잊으면 안 되지. 이것 좀 봐. 우와!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풍선 아트를 좀 해볼 거야. 강아지. 야, 물러서 너. 도망가. 굉장한 쇼네. 둘 다 이겼어. 봐. 아우, 멋지다. 머리 예쁘게 하고 싶어. 알겠다. 자, 여기. 이걸로 뭘 해야 하는 거야? 알겠다. 이 연필을 쓸 수 있어. 그리고 이 머리끈도. 이거면 될 것 같아. 연필 두 개에 고무줄을 감아줄 거야.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 두 번째 연필은 다른 쪽 끝에 붙여줘. 이게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컵케이크 그림 위에 연필을 댄 다음에 그대로 따라 그려. 두 번째 연필이 복사본을 만들지. 이것 좀 봐. 이제 색칠만 하면 돼. 선 안으로만 칠해줘. 정말 멋질 거야. 자, 다 됐다. 마음에 들어? 이건 내 거야. 어디 한번 보자. 우와, 꽤 용리한걸. 난 뭘 할 수 있을까? 연필을 함께 묶을 거야. 그리고 새총으로 써야지. 이거나 받아라. 조심. 그만해. 아이야. 아우. 나 어지러워. 당해도 싸지 뭐. 아빠 나이스 샷. 우승자는 확실하네. 너무 좋아, 아가야. 여긴 어디야? 웃기기도 해라. 오, 이 크레용 좋은데. 자, 엄마. 잘 던졌어. 잡았다. 이건 너무 쉬워. 아우, 내가 좀 흥분했나 보네. 다 망가졌어. 그거 갖고 잘해봐. 괜찮아. 이 접착제가 있으니까. 나 DIY 잘하거든. 새 것처럼 될 거야. 해보자. 없던 일로 해줘. 걱정 마. 다른 계획도 있어. 이걸 쓸 수 있어. 농담하는 거지? 그건 안 될 걸, 아빠. 적어도 노력하고 있잖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자기야, 망치 내려놔. 다 생각이 있다고. 아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 나비 템플릿 위에 분필을 뿌릴 거야. 그리고 위에 플라스틱 시트를 올려놔. 이제 긴장감을 풀어볼까? 이건 내 취향의 예술이야. 우리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 난 내 예술에 집중할 거야. 나쁘지 않았어. 나도 끝냈어. 템플릿을 치울게. 좋아 보인다. 마음에 들어? 아니면 내 수박이 마음에 들어? 이거 어렵다. 동점이에요. 받아들일게. 잘했어. 마법의 콩이 잔뜩 날아다니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던데.
너 진짜로 살아있는 유니콘을 보고 싶지 않아? 당연하지! 그럼 볼까? 이 색깔 좀 봐! 마법의 뿔은 어떻고? 무슨 일이지? 우와! 어? 여기가 어디지? 우리 옷 좀 봐! 내가 잘 받는 분홍색이네?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랑이야! 메디슨, 봐! 절마라는 건가요? 제 반짝이 예쁘죠? 그리고 더 멋진 챌린지도 준비했어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준비됐어요. 첫 번째 그림 챌린지는? 뿅!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들은 너무 귀여워요. 우와!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죠. 어떤 고양이를 그려볼까? 야옹아, 가만히 있어봐. 정확하게 재볼까? 바로 이거지. 비율을 제대로 측정해야 해. 뭔가 부족한데? 아, 이거다. 털을 조금 떼서 공을 쓰길 잘했다. 이제 계산치를 볼까? 내 생각대로야. 애니가 도대체 뭐라는 거지? 결과가 나왔네? 그래, 바로 이거야. 과학은 이제 그만. 그림을 그려보자고. 벌써 끝났어? 결과를 보여주세요. 부끄러워 말고요. 메디슨, 잘했어요. 정말 잘 그렸다. 방법을 보여줄게. 영어 단어 cat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글자 위에 그림을 그려. 색을 더할 수도 있지. 얼굴도 까먹으면 안 돼. 줄무늬도 넣으면 멋질 거야. 이 인형이랑 닮은 것 같은데? 해전판을 돌려보죠. 우리가 좋아하는 하트야. 완벽한? 하나, 둘, 셋, 시작! 정말 멋져! 진짜 잘생겼지? 데이빗이잖아? 데이빗? 이거 어쩌지? 싸우지 마세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기요? 선택 여지가 없네. 짠! 이제 그렇게 멋지진 않죠? 미안해요. 내 거라고!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대체 무슨 생각이었지? 으악! 미소가 달라졌는데? 실망이야. 알았어요. 애니? 데이빗이다! 나 어때 보여? 어디? 하! 메롱! 안 보인다고? 어딨지? 마커가 사라졌잖아! 메디슨, 네가 가져갔어? 그러면 안 되죠. 도로 마커를 가져오세요. 못 움직이는 거야? 다시 가져갈게. 고마워. 하트 그리면 되는 거 맞지? 완벽한 하트를 그리려면 밖에 직사각형을 그리고 자를 사용해서 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하트 안에는 곡선을 그리세요. 여러 가지 색을 써도 돼요.
진하고 어두운 색으로 바깥선을 그리세요. 양쪽을 맞춰줘야겠죠? 입체 효과를 위해 흰색을 쓰면 3D 하트 완성! 얼음 땡! 전 아무것도 못 그렸는데요? 애니, 정말 멋지네요! 예쁘다! 마커는 미안하게 됐어. 나 주는 거야? 고마워! 난 제이빈만 있으면 돼. 자, 여러분, 갑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손을 그리려고요? 흥미롭군. 아, 알았다. 이것 보라고. 무슨 일이지? 아, 그냥 정전된 것뿐이야. 이거 내 손 그림자인가?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 훨씬 낫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밝아졌어요. 시작해볼까? 먼저 손을 따라 그려주세요. 이제 손을 귀여운 새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흰색 펜으로 색칠을 해주시고 날개는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제 칠해도 좋아요. 발도 잊으면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그려야 하지? 어? 이건 아니야. 호주지? 생각이 안 나네. 하! 이거다! 호주 실패다. 이걸로 해보자. 손을 이렇게 놓고 따라 그리세요. 그리고 귀여운 개로 변신! 더 이상 손처럼 보이지는 않죠? 저 거대한 효적 보세요! 그리고 갈색으로 칠해주세요. 시간 끝! 이 걸작품 좀 보시라고요!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엄청나네요! 오리도 정말 귀여워요. 훌륭하네요. 좋았어. 승자를 어떻게 고르지? 둘 다 멋진 그림인데? 심판도 두 명, 승자도 두 명. 저희 둘 다 이긴 거예요? 자, 이번 판도 준비됐죠? 기린을 그려보죠. 어떻게 그리지? 아, 누워서 떡 먹기지. 자면서도 그릴 수 있어. 알았다. 머리를 이렇게 그려서 시작하고 선을 더 그리면 알았다. 잠깐 간식 좀 먹고 차가워라. 흰물이 엄청 크네. 하지만 필요한 영감은 얻었어. 먼저 이렇게 숫자를 써주세요. 이 기린 좀 보세요. 이건 백조예요. 아름다운 나비와 마지막으로는 물고기까지. 이제 색칠을 해볼까? 귀엽죠? 이 백조 정말 우아하다. 물도 칠해야지. 분홍 나비도 예쁘다.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이젠 물고기 차례야. 자, 시간 다 됐어요. 전 동물 네 마리를 그렸어요. 당연히 기린도 그렸죠. 메디슨 최고예요. 애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속도가 영 안 나요. 흥미롭네요.
기린 다리가 참 가늘군요. 여러분은 모두 훌륭한 화가예요. 그리고 저 유니콘에게 미소를 선물했죠. 와, 이 반짝이 좀 봐. 유니콘 안녕. 잠깐, 메디슨 일어나. 왜? 우리가 유니콘 만나는 꿈을 꿨어? 너 괜찮아? 말이 되나? 진짜 같았는데? 파란 머리도 사라졌지? 그냥 다시 자야겠다. 어쩜 다시 꿈을 꿀지도 몰라. 꿈이라니까. 오늘 수업 준비됐어. 좋은 수업이 될 거야. 기대된다. 첫 단어는 이거야. 적어봐. 어서 써봐. 쉽겠지. 그래, 집중해. 됐다. 어때요? 뭐야, 그게 뭐지? 다시 해보자. 알을 적어봐. 알았어요. 할 수 있어. 태도가 좋은걸. 이건 어때요? 가르치는 게 적성에 안 맞을 줄 알았어. 잠깐만, 저 코트 거리에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모든 게 바뀔 거야. R 글자를 쓴 다음 음영을 넣어. 다음 예쁜 꽃을 그릴게. 그 다음 얼굴. 그리고 몸도. 좋아 보여. 근데 색이 좀 필요해. 미술 수업이 절자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걸 더 자주 해야겠어. 이제 빗방울이 좀 필요해. 코트 윤곽을 그릴 수 있겠어? 와, 네, 해볼게요. 이게 훨씬 쉬워. 와, 대단해. 이거 보여요? 잘했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건 널 위한 거야. 이게 네가 가진 재선이야. 어? 잠깐만, 내가 고통을 줄게, 제러드. 수업할 시간이야, 여러분. 장난 그만, 당장 시작할까? 오늘은 그림을 그려봐. 오, 신난다. 지루해. 메디스는 뭐 하는 거지?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니, 미술은 무의미하잖아. 뭐라도 해야겠어. 고를 수 있는 물감이 너무 많아. 너무 답답해. 잠깐, 벌써 끝났어? 생각 좀 해봐. 알겠다, 내 체인으로 쓸 수 있어. 캔버스를 흰 물감으로 칠했어. 체인을 다른 위치와 각도에 배치할게. 그런 다음 종이 위에 색 물감을 떨어뜨려. 가장자리를 번갈아가며 칠해. 이 금속 고리를 통해 사슬을 잡아당겨. 물감이 움직일 거야. 그럼 독특한 패턴이 생기지. 알아, 꽤 멋지지? 이제 박수 쳐도 돼. 무슨 소리야? 와, 정말 멋지다. 하지만 내 유니콘이 더 예뻐요. 맞죠? 제러드, 세계 사용, 감정의 표현, 예술적인 전제성을 갖고 있을 줄 알았어. 괜찮네, 메디슨. 여기 너네 성적이야. 이게 공평한 것 같네. 브라보, 제러드, 브라보. 하지만 재능은 내가 있는데. 이젠 아니야. 완전 사랑해요, 쌤. 완전 좋아. 뭐가 이래 오래 걸려? 어서 빨리. 여기서 하루 종일 못 기다리는데. 지나가요. 이런, 여기 벽이 있네. 간지러워. 난 치과가 좋아. 제러드, 조용히 해. 응, 뭐라고 했어? 아, 그만해. 우리 매주 여기 오면 안 돼. 제러드, 그러지 마. 이게 뭐지? 부드럽고 푹신푹신해. 곰인형을 낳는 것 같아. 그래, 멋지지. 멈춰봐, 너 앉아. 장난은 그만, 알았지? 뭐 좀 그려보자.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잘 봐.
종이에 작은 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게. 다양한 색을 쓸게. 동그라미로 배열해줘. 이제 모든 선의 위에 검은 점을 더해줘. 다음 더 가는 펜으로 더 작은 선을 그려. 한 무리의 군중 같아 보이지? 서로 손잡게 만들게. 연필로 그림자를 더해줄 수 있어. 연필을 문지르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어때? 꽤 멋지지? 와, 정말 멋져. 이제 너 차례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 여기 있었네. 들어와요. 아, 저기 시간... 신경 쓰지 마요. 갈게. 어서, 딸. 천천히 해, 아빠. 하지만 대회는... 완벽해야 해. 넌 정말 재능이 많아, 딸. 하지만 제발, 우린 가야 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부담 주지 마. 아빠, 잠깐! 우와! 안 돼, 우리 딸!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니야, 내 그림이 망가졌어. 이것 좀 봐. 그래, 끔찍해 보이네. 대회는 어쩌고, 지금 몇 시지? 아,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알겠다. 아빠가 구하러 간다. 펜 두 개로 그림을 그려. 거울에 비친 이미지처럼 될 거야.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네. 자, 됐다. 꽤 괜찮지? 와, 마음에 들어, 아빠. 이제 들어가. 바로 따라갈게. 저 왔어요. 와, 믿을 수가 없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딸. 다 내 놀라운 재능 덕분이야. 이제 다음 걸작을 만들 시간이야. 이 정도면 물감은 충분해. 이제 펼쳐볼게. 안녕, 아들. 샤워하니 좋아. 머리 좀 말려야겠다. 머리에 부는 바람만큼 좋은 것도 없어. 샬랄랄라. 어? 엄마, 조심해. 새로운 모습을 시도해볼까? 어, 조심해. 저 모자 좋아하는데. 어, 이거 괜찮아 보이네. 안 돼! 엄마, 엄마가 내 그림을 망쳤어. 왜 그랬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훨씬 낫네. 다 엄마 잘못이야. 이제 어떡해. 얘야, 정말 미안해. 몰랐어.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것 좀 봐.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붓게. 동그랗게 부을 거야. 그리고 다양한 색을 쓸 거야. 그런 다음 헤어드라이어기로 퍼뜨려. 이렇게 하면 물결 무늬가 만들어지지. 물감이 섞여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 거야. 엄마, 정말 놀라워. 나도 알아, 얘야. 하지만 헤어드라이어기 없이는 할 수 없었어. 와, 똑똑한데. 나 영감이 떠올랐어. 뭔가 그려야겠어. 바로 그거야. 멈춰봐, 엄마. 이게 필요해. 괜찮아. 오늘 머리는 엉망이겠다. 이 케이크 굽는데 오래 안 걸릴 거야. 난 치워야겠다. 엄마, 엄마, 봐. 우리 휴가 가자. 저 황금빛 모래사장 좀 봐. 어때? 나도 휴가가 필요하긴 해. 하나만 확인하자. 좀 부족한데. 아니, 비행기 표도 있고 숙소도? 안 되겠어. 갈 일 없겠어, 제러드. 아, 너무 불공평해. 괜찮아. 그냥 열대섬에 있는 걸로 상상할게. 미안해, 아들. 너한테 줄 게 있어. 이걸 보면 기운이 날 거야. 이것 좀 봐. 해변에 있던 조개 껍데기야. 잠깐, 예쁘다. 하지만 조개 껍데기로 날 매수할 순 없어. 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뭔가 있을 거야. 잠깐.
이 알루미늄 호일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고 호일을 구겨. 호일을 물감 위로 톡톡 두드려. 이렇게 하면 서로 섞일 거야. 질감 효과가 나지? 그런 다음 세부사항을 더해줘. 이 조개 껍질처럼 마치 해변에 있는 것 같아. 해안가에 치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제라드, 이거 좀 봐. 꽤 고요하지 않니? 와, 태닝하고 싶어져. 맞죠, 엄마? 근데 이건 휴가가 아니잖아, 그렇지? 잠깐, 다른 생각이 있어. 판매 표시가 필요해. 이제 기다리자. 아하, 잘 속아. 아니, 기꺼이 구매하려는 고객이네. 방금 뭐지? 우린 부자야.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 오늘 최고의 날이야! 엄마 최고야! 같이 가! 집에 가면 엄만 그림 그리기 시작해. 내가 벌써 다음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 아... 수업 준비를 해야지. 우와, 이거 멋지다! 어느 헤어스타일을 고를까? 아니야, 초록은. 결정했어. 3번으로 하자. 으흐, 그게 뭐야? 나, 내 거야! 나 좀 볼게! 우와! 무슨 일이지? 드디어 왔구나. 아트 챌린지를 시작하자. 시작하는 게 좋겠어. 첫 번째는 드럼롤 주세요. 무지개. 와, 무지개 좋지. 어서 시작하자. 가방에서 꺼낼 게 있어. 우, 나도 확인해야지. 뭐가 있나? 그게 가방이야? 아하, 이걸로 그려야지. 맞아, 이게 있었지? 아직 냄새가 좋아. 또 장난해? 토할 것 같아. 아, 그냥 장난이야. 펜이 필요해.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박힌 거지. 으흐, 이게 어디서 나왔지? 좋은 생각이 있어. 이봐, 캔달. 저리 치워. 으흐, 더러워. 좋아, 우선 종이를 접어. 연필꽂이를 위에 올리고 원을 그리는 거야. 그 위에 얼굴을 그릴 거야. 눈부터 그리자. 입은 접은 부분 위에 그려. 정말 멋진 미소야. 이제 종이를 열어. 돈다발을 바로 쓰자. 얼굴을 연결해야 돼. 이제 색을 추가할 차례야. 최대한 밝게 만들어야 돼. 입안에 무지개를 그릴 거야. 이제 종이를 다시 접어. 보기 좋아. 이거 봐. 멋있죠? 우와, 입을 다물자. 브리트니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뭔가 쓸만한 게 있을 텐데. 분필 조각을 찾았어. 이걸 써야지. 내 든든한 망치도 필요해. 얼른 나비 스텐실을 만들자. 이걸 검은 종이 위에 올려. 그리고 분필을 위에 올려. 그 다음에는 부수는 거야. 아예, 기분 좋아. 긴장 해소에 정말 좋아. 이제 스텐실을 제거해. 그러면 예쁜 나비만 남아. 둘 다 참 잘했어. 알아요. 어려운 결정이지만 브리트니 우승. 정말요? 와, 고마워요. 정말 불공평해. 네 그림도 좋아. 이번에는 로맨틱한 주제. 이게 다음 챌린지야. 하트. 영감을 주기 위해 특별 손님을 초대했어. 저기를 봐. 안녕, 숙녀분들. 이건 나의 뜨거운 눈빛. 바람 기계를 가져오길 잘했어. 하, 멋있어. 내가 먼저 찜했어. 아니야, 이번엔 꼭 이겨야 돼. 특별한 걸 만들어야 돼. 빨리 하트 줘요. 더 필요해요. 최대한 빨리 하고 있어요. 긴장하면 잘 못해요. 여기요. 바로 내가 필요한 거야. 브라이언은 꿈만 같아. 우리 둘이 행복할 거야. 좋아, 해보자. 낭만적인 메시지로 시작해야지.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이제 금색 펜으로 그리고 별도 추가하고 다른 하트에도 메시지를 썼어. 이걸 골라야지. 옆을 접고 꾹 눌러서 주름을 만들어. 이제 윗부분을 접으면 작은 봉투가 돼. 스티커로 봉할 거야. 나머지와 같이 넣자. 러브레터 모음이야. 귀여운 열쇠고리야. 와, 멋있다. 이번엔 생각보다 어렵겠어. 생각이 안 나. 좋아, 시작하자.
하트를 그려야지. 하지만 평범한 하트가 아니야. 색다르지만 보기 좋아. 안녕.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이 그림 정말 훌륭해. 꽃에게 장미를. 와, 정말 신사야. 이건 뭐지? 날 위한 거야? 미모의 재능까지. 멋진 조합이야. 줄게 있어. 신장아, 나대지 마. 다들 그렇게 반응하지. 에헴, 내 거는? 조용, 방해하지 마요. 이거 편리하네. 장난이야. 다음 챌린지는? 붓. 아, 브리트니는? 몰라요. 그럼 우리끼리 시작하자. 시작해. 이건 쉬울 거야. 여보세요? 주문할게요. 서비스 좋네. 쇼핑 좋아. 내가 좋아하는 취미야. 좋아, 이걸 상자에서 꺼내자. 이게 여기 어떻게 들어갔지? 무거워. 하지만 완벽해. 이 상자는 필요 없어. 미안, 늦었어. 어머나, 그거 화장지야? 어? 무슨 소리야? 어, 이거, 어머나. 좀 창피하네. 내가 뭘 놓쳤어? 잠깐, 할 일이 있어. 제발 그만. 어예, 기분 좋아. 아, 이걸 써야지. 붓은 필요 없어. 이걸 반으로 잘라. 그리고 화장지로 감아. 단단하게 감싸야 돼. 다음은 초록색 플라스틱으로 감싸.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스티커를 붙여.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거야. 보기 좋아. 이 투명한 튜브에 넣을 거야. 준비됐어. 첫 번째 면봉은 분홍 물감에 담가. 플라스틱 색깔과 일치하게. 그 다음에 종이 위에 그려. 다 하고 나면 면봉을 빼서 바꿀 거야. 이번엔 파란색이야. 면봉이 물감을 흡수하게 해야 돼.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거야. 뭐야? 그렇단 말이지. 멋진 걸 보여주지. 굉장한 계획이 있어. 걸작을 만들 거야. 다 했어.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너 졌어. 잠깐, 붓이 미끄러졌어요. 미안, 칼륨을 섭취해야 돼. 이건 다음 챌린지야. 일을 했더니 배가 고파. 먹을 것 좀 가져와요. 좋았어. 정말 맛있겠다. 뭐부터 먹을까? 우와, 정말 맛있겠다. 나도 줘. 더러운 손 치워. 내 음식 만지지 마. 혼자 다 먹을 수도 없잖아. 좋아, 달걀 하나 줄게. 받아. 우와, 조심, 떨어뜨리지 마. 휴, 아슬아슬했어. 고마워. 그릇에 달걀을 깨야지. 노른자를 분리해야 돼. 다른 그릇에 넣어. 손가락으로 뭉개야지. 물컹물컹해. 다음은 오이를 약간 더해. 조금만 더. 이제 잘 섞어. 주사기에 혼합물을 채워. 그러면 작업하기 더 쉽거든. 지저분하지도 않고. 달걀 혼합물을 가루 페인트에 더해. 조금이면 돼. 몇 방울? 붓을 이용해서 달걀이랑 페인트를 잘 섞어. 이거면 적당해. 이제 달걀 껍질을 살짝 부숴.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껍질 한 조각을 준비하고 파란색으로 칠해. 색깔이 마음에 들어. 꽃병을 그렸고 껍질을 위에 붙일 거야. 그리고 꽃을 추가해. 더 이상 못 먹겠어. 잠깐,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우와, 이런 실수. 잡는 것보다 낫지. 음식 낭비하기 싫은데. 이걸로 뭘 만들어볼까. 종이를 파란색으로 칠했어. 브로콜리를 붓으로 써야지. 종이에 페인트를 찍는 거야. 다른 색깔도 써. 멋진 잎 효과를 낼 수 있어. 이거 봐. 우, 정말 예뻐. 아주 좋아. 창의적이야. 어떻게 결정하지? 어렵지만 켄달 우승. 좋았어. 내가 최고야. 좋아, 진정해, 피카소. 오이, 이것 좀 봐. 다음 챌린지를 잘 봐. 신난다. 장난해. 그걸로 뭘 하라는 거지? 아, 셔츠에 실밥이 있네. 여기 또 하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쓸만하겠어. 메이크업. 켄달은 모를 거야. 지금이 기회야.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어.
완전 범죄야. 실에 립스틱을 발라. 그리고 종이 위에 놓는 거야.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 그리고 종이를 덮어. 실을 당기면 돼. 그러면 추상화가 만들어져. 정말 멋져. 와, 아주 놀라워. 잠깐, 브리트니? 왜? 어, 아, 그걸 왜 네가? 너 가져. 난 이 붓을 쓸게. 캔버스를 검은색으로 칠해. 절반만 칠할 거야. 그 다음에 글루로 선을 그려. 검은 페인트와 빈 캔버스에 걸쳐서 글루를 발라. 바로 이렇게. 마르기 전에 반짝이를 뿌려. 서둘러야 돼. 휴, 힘드네. 어? 이거 금이야? 내 그림에 잘 어울리겠어. 난 비듬도 고급이야. 그런데 샴푸를 바꿔야겠어. 캔버스 위에 하트 스텐슬을 올려. 스프레이 페인트를 준비해. 스텐슬 위에 뿌리는 거야. 정말 생동감 넘쳐. 조심해서 스텐슬을 제거해. 우와, 벽에 걸어야겠어. 잘했지? 그래, 이걸 보고 말해. 우와, 내 눈! 눈부셔! 내려놔! 훨씬 낫네. 와, 훌륭해. 정말 특별해. 다음에는 미리 경고를 해줘. 와, 이것 좀 봐. 챌린지는 다 끝났어. 우승자를 발표할게. 나요. 너무 긴장돼. 누가 이길까? 우승자는 켄달. 믿을 수 없어. 난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잠깐만. 우리 상금을 나누자. 정말? 진심이야? 으흐! 아, 난 껴안는 거 싫은데. 정말 아름다워. 예술이 진정한 우승자야. 던진다. 이런. 실패야. 내 차례야. 에이, 나도 실패야. 조준하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우와, 뭐야? 저것 좀 봐. 펜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 어, 큰일 났어. 선생님 오셨어. 무슨 일이야? 저 그림 어떻게 된 거야? 못 참아. 아트 파워 고! 우와, 우리 좀 봐. 잠깐, 립스틱? 어머, 나의 실수. 다시 한번. 훨씬 낫네. 좋아, 이제 챌린지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 바퀴를 돌려서 주제를 정할 거야. 어디 보자. 어머나, 하트! 하트를 그려보자. 야호! 난 하트 그리는 거 좋아해. 뭘 그릴지 알아. 단어 러브로 시작할 거야. 참 멋진 날이었어. 들판에서 걘 정말 아름다웠지. 좋아, 이제 그림을 꾸밀 차례야. 작은 하트를 그리고 O를 소녀로 바꿀 거야. V는 하트로 바꾸고 E는 소녀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귀여워. 색을 더하자. 이 하트는 분홍색이야. 좋아. 작은 하트도 같은 색이야. 계속 색칠해야지. 보라색 드레스. 와, 멋진 그림으로 변하고 있어. 색을 바꿔서 둘 다 노란색 머리로 해야지. 얘는 파란 모자를 썼어. 셔츠는 초록색.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색연필로 얼굴을 그리는 거야. 짜잔! 자, 얘들아, 너희 작품 좀 보자. 어? 안 되는데. 껌은 입안에 둬. 뭐 하는 거니? 잠깐만요, 이게 제 작품이에요. 냠냠냠냠냠. 잠깐이면 돼요, 거의 다 됐어요. 냠냠냠냠냠. 완성! 자, 이게 제 작품이에요. 휴! 우와, 어떻게 한 거야? 놀라워. 세상에, 정말 놀라워. 만점. 다음은 뭘까 기대돼. 오, 돌아간다. 플라밍고 당첨. 별로 동적이지는 않지만 한번 해봐. 플라밍고? 한 번도 진짜로 본 적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번 챌린지는 망했어. 어떡하지? 분홍색이라는 건 아는데. 아니야, 이것도 안 되겠어. 어휴, 못 참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 손에 뭐가 묻은 거야? 물감이야?
이런, 손에 물감까지 묻었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핸드 프린트로 시작해볼까? 와, 꽤 멋지네. 나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먼저 손을 대고 그리는 거야. 이제 눈과 부리를 그려놓어. 부리를 검은색으로 칠할 거야. 이제 분홍색으로 나머지를 채워. 앞뒤로 움직이면서 전부 분홍으로 칠해. 칠할 게 많지만 거의 다 됐어. 오, 분홍색 하이라이터가 여기 있네. 핸드프린트를 새로 변신시켜야지. 엄지손가락이 머리가 될 거야. 검은색 부리, 눈을 그리고 다리도 그려야지. 가느다란 노란색 다리, 완성! 좋아 얘들아, 완성된 플라밍고를 볼까? 이건 제 플라밍고예요. 이건 제 거예요. 잘했죠? 플라밍고 전체 그림이랑 머리 그림이구나. 둘 다 정말 잘했어. 어, 맞다. 손에 물감 묻었지. 정말 미안해. 다음은 뭘까? 너희들 준비됐니? 이번 주제는 소년이야. 너희들이 뭘 그릴지 기대돼.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제는 실망이야. 어? 다 먹었네? 이거야말로 실망이야. 이제 뭘 하지? 잠깐만, 빈 접시가 있어. 좋아, 이거면 될 거야. 좋은 계획이 있어. 접시랑 마커로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왜 접시에 그림을 그려? 걱정 마, 다 생각이 있어. 접시에 스틱맨을 그릴 거야. 소년이라 뭘 그리지? 단어로 시작해야지. 항상 잘 되는 것 같거든. 시작하자. 보이, 이제 변신할 시간이야. 안경이랑 머리카락을 그리자. 멋져. 귀랑 턱, 코, 입도 그려야지. 좋아, 스틱맨이 완성됐어. 풍선도 그려야지. 풍선에 줄을 달아서 날아가지 않게 해야지. 아, 이에 뭐가 꼈어. 너무 불편해. 소용없어. 물을 마셔볼까? 조금 낫네. 머리는 주황색으로 하자. 조금만 더 하면 머리는 완성이야. 초록색 셔츠가 좋다고? 그래, 다 됐어. 안 돼! 내 그림에 물을 엎질렀어. 물에 빠졌어. 내가 구해줘야 해. 안 돼, 안 돼. 스틱맨, 진정해. 잠깐, 뭐지? 스틱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맞아,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떴어. 정말 멋져. 너 정말 잘했어. 내가 이긴 거야? 신난다. 좋아, 다시 한번 돌려요. 이것 좀 봐. 이번에는 개야. 좋은 생각이 있어. 내 모자 안에 있지. 고무닭? 이게 왜 여기 있지? 여기 어딘가 있는데. 잠깐, 이건가? 아니야, 요즘에 게임 별로 안 해. 어디 갔지? 모자가 크지도 않은데. 동전? 그걸 찾고 있었어? 내 것도 있네. 내가 하나 가줄게. 휴, 모자 안에 물건이 많이 들어가네. 좋아, 이 펜이 필요해. 이해가 안 돼. 동전으로 뭘 하려는 거야? 동전을 대고 그릴 거야. 원이 몇 개 필요하거든. 글쎄,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너희들 열심히 하고 있지? 좋아, 머리에 후드를 쓰고. 잠깐이면 돼. 안녕, 이거 줄 테니까 걔 잠깐 빌려도 돼. 고마워. 어머나, 너 정말 귀엽구나. 난 패트릭이야. 웃어, 네 사진이 몇 장 필요해. 정말 귀여워, 모델해도 되겠어. 여기, 정말 고마워. 작은 원을 제외하고 다 칠했어. 작은 선과 점을 추가하고 이제 머리를 그리자. 눈도 그려. 점점 완성되고 있어. 귀도 잊으면 안 되지. 강아지는 귀랑 몸도 필요해. 그리고 꼬리. 이제 색칠하자. 귀는 갈색으로 칠해야지. 발이랑 볼도 완성. 휴, 아무도 내가 사라진 걸 모르네. 마무리만 하면 돼. 선생님, 다 했어요. 개 그림이에요. 저도 다 했어요. 어머나, 저 귀여운 얼굴 좀 봐. 네가 이겼어. 얘는 그린 게 아니에요. 다음 챌린지 준비됐어요. 난 춤이 좋아. 이번에는 발레리나야. 뭐라고? 그걸 어떻게 하지? 나도 몰라. 난 발레 본 적도 없어. 알았다.
종이가 필요해. 이렇게 반으로 접어. 넌 뭐 하는 거야? 종이 접기? 재밌겠다. 맞아. 종이를 깔끔하게 잘 접어야 해. 가운데를 이렇게 접고 다시 반대쪽으로 종이를 펴고 양쪽 코너를 접어. 좋아. 이제 양쪽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야 해. 아주 잘 되고 있어. 난 종이 접기가 좋아. 이 코너는 다시 접어놓고 이 코너도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이 두 면을 접어야 해. 완성이야. 종이로 작은 배를 만들었어. 어때? 마음에 들어? 자, 완벽해. 돛도 달았어. 그게 왜 춤이야? 배는 파도를 타고 춤을 추니까. 어? 너 정말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 안 될걸? 맞아. 주제는 발레리나야. 배가 아니라. 알았어요. 다른 종이 접기를 해야지. 너 또 배 만드는 거야? 그거 안 된다니까. 이건 배가 아니야. 봐, 유니콘이야. 오, 유니콘보다 멋진 건 없어. 그것도 안 돼. 맞아,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두 가지 색을 쓰면 더 잘 될 거야. 뭐 하는 거야? 와, 어렵네.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빨라서 못 따라하겠어. 다 했어. 예쁜 장미를 만들었어. 네 거야. 정말 예뻐. 놔주려고 만든 거야. 그런데 난 뭘 하지? 알았다. 종이 접기로 시작해야지. 자를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접어. 이 부분이 까다로워.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해.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이제 그림을 그리자. 종이에 작은 발레리나를 그려. 정말 귀여워. 다른 부분도 완성해야 해. 얼굴과 손을 모두 완성해야 돼.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 다 그리고 나면 다리 부분도 똑같이 하는 거야. 색을 칠해서 더 예쁘게 만들어야지. 모든 면에 색을 칠해야 돼. 파란색 투트로 의상을 완성해야지. 정말 귀여워. 여기도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완성이야. 짜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이 접은 부분을 접었다 폈다 하면 발레리나가 춤을 춰. 랄라라. 정말 예쁘지? 와, 와, 아주 잘했어. 네가 이겼어.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